또한 후보자 매수제에 해당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했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국면으로.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. 어떤 머리를 빌 것인지를 아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! 남편은 능력 있고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. 남편의 공약이 가장 잘 준비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. 그 공약 글자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. 내가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고 벌린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 갈 길이 먼데 이상만 가득 찬 언론들한테 내 방해를 받아야 되겠어? 아닙니다, 그렇게! 각 부처 장관들은 나랑 놓고 좀 다녀봅시다. 이런 사람이야, 알아서 이런.